기획 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는 내용을 지난 6월 집중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개발이 될 것으로 알려진 곳 주변에 값싼 땅을 찾아 매입한 뒤 이 땅을 다시 쪼개 파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기는 수법인데요. 경기도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 지정했습니다. 임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산시에 사는 40대 회사원 정모 씨는 아파트 개발 호재가 있어 막대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후배의 게임에 넘어가 땅을 샀다가 수천만 원을 뜯겼습니다. 기획부동산에 의해 사기를 당한 겁니다. 사실 그냥 그 후배 말만 믿고 그냥 투자하라고 해서 주변에 지금 아파트가 막 들어오는 사진도 있더라고요. 진짜 사무실에 가보니까. 그리고 지금 수원에 그 사무실이 있는데 기획부동산 사무실이 있는데 지금도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도내 임야 270만 제곱미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수원시 파장동 일대와 화성시 칠곡리 일대, 군포시 둔대동 일대 등 14개 시군에 있는 땅입니다. 지정기간은 2년으로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기획부동산에서 계속 이런 불법 이제 지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그 신고 접수가 좀 많이 꽤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허가구역을 지정한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후에는 100제곱미터가 넘는 땅을 매매하거나 이를 넘지 않더라도 쪼개서 거래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온 바 있습니다. 이번 지정까지 합하면 면적은 총 250.47제곱킬로미터 규모에 이릅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